여친 챙기네요. 저거 우리 물 상품 주기 싫어. 안 받을게요. 감정이에요, 감정.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그 연인 관계지.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자주 억지로. 그렇죠. 억지로. 고의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 범죄예요. 처음 5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아, 오늘 투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 차이로. 이게 한 표 차이에요? 아!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주옥 같은 사랑이 끝나고 지옥 같은 이별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면 사랑은 캣불, 뒤끝전은 당신의 연애사, 법엔 전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연애 법전. 또 오늘 정열의 별상 너무 아름다우세요. 와. 연애 법쟁의 열정을 불태우러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패배를 네. 맛보고 계시잖아요. 네. 노변 변호사님, 지금 2대0이신데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뭐 기분이 어떤가요? 저희는 뭐 그냥 뭐 슬로우 스타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한 30회를 앞으로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 생각엔 60회 정도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한 29회 하고 나중에 31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은요, 우리가 이겼어. 왜요? 왜요? 오늘 사연 대박이다. 대박이다. 사연이 바로 자연재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애에 자연재해가 미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살 연하 여친과 3년째 연애 중인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3년의 연애를 마침표를 찍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빠, 나 주말에 강남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차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차? 아니, 대중교통 타고가지고 왜 차? 아니, 거기는 버스나 지하철 타면 사람 너무 많아서 싫어, 싫어. 아... 차 끌고 가면 교통체증 시달릴 텐데 그게 더 답답할 텐데. 아, 차 막혀도 혼자 차에 있는 게 낫단 말이야. 어, 나한테 차 빌려주는 거 그렇게 싫어? 왜 자꾸 말을 돌려? 아, 그게 아니라 주말에 비도 많이 온다는데 차 끌고 가면 더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아, 역사상 유례 없는 폭우래. 아, 비 오니까 차 있어야지 안전하게. 오빠는 내가 비 맞고 힘들게 버스 탔으면 좋겠어? 그럼 빌려줄 테니까 조심히 타야 돼. 사실 주말에 폭우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걱정되긴 했지만 여친이 비 맞으며 고생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고민 끝에 차를 빌려줬습니다. 폭우 얘기에 강남 외출이라고 하니까 쎄 하거든요. 아, 제가 또 강남에 그때 침수 때문에 갇혀가지고 강남역에서 양재 가는데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많은 침수된 차량들을 보고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본인 자차 연인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저는 말만 제 차지 운전을 안 해요. 그리고 평생 안 할 겁니다. 왜요? 그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운전 안 해? 누구든 빌려줄 수 있고 뭐 차에 대한 애착도 없고 사실 그 유명한데 뭐 어머님께서 막 속도,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속도 20으로 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유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엄마 새 차를 지갑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엄마 차를 너무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시동을 딱 걸었는데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려가지고 왜 안 가지? 그래서 범퍼카처럼 이건가? 이건가? 하다가 둘 다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걸리자마자 부엉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가. 그래가지고 바로 주차장을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앞 범퍼가 다 나갔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내려오셨어요, 3층에서. 그래서 엄마 나오는 거 보자마자 차고 바로 문 잠금. 안 나갔죠. 안 나갔죠, 무서워서. 그때 이후로는 운전 손도 안 대고 아예 안 해요. 네, 거의. 우리 변호사님은 차차? 저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보험을 들은 차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빌려줄 수 있는데 역시 치밀하시네요. 보험 다 들어놨는데 날라시는 안 돼요. 왜요? 빌려줘요. 자, 그 뒤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게 제 차를 끌고 나가고 몇 시간 뒤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이 되던 순간 여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어떡해. 무슨 일이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거니? 사고보다 더 심각해. 지금 내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차가 침수돼서 지붕 위에서 나 진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다. 너무 무서워. 어떡해. 갑작스러운 폭우에 여친이 운전한 제 차는 도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여친도 너무 걱정됐지만 차가 침수됐다는 말에 더욱 암담해지더군요.
결국 여친은 몇 시간을 차 지붕 위에 앉아있다가 구조되었고 제 차는 버려둔 채 귀가를 했습니다. 아,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네요. 내 차가 만약에 이렇게 침수가 됐다. 이래서 람보르기니야. 주차를 잘해도 주차장이다. 아, 그러니까요. 침수가 됐었으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또 침수차 그 보상이 현재 또 이렇게 낮다고 들었는데 아, 이거 폐차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남친 문차.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블루투스 논쟁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차와 관련된 논쟁이 또 있습니다. 조수석 논쟁. 어? 왜 이렇게 그 논쟁이 많아요?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여사친, 남사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얘기로만 한 진짜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그러니까. 조수석은 이렇게 네.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왔는데 이성 동료 이거 직장 동료 이거 조수석에 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동료의 집까지 이 여자친구가 이제 뒷좌석에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느냐? 우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여자 동료를 운전석 여자친구랑 뒤에 탈 것 같은데. 대리기사처럼. 네. 아유, 저는 그 여자를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태우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헤어질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제 생각인데 남자와 여자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로 데리고 가도 돼? 하는 순간에서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상황이 모호할 수 있는데 차 탈 때 예의 중에 둘이 탈 때 뒤에 안 타는 예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네. 여자 동료가 조수석에 탄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딱 마주쳤는데 안 내려요. 아니 근데 내리 애매하죠. 운행 중이고 잠깐 정차했는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뒤에 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XX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훑어보면서 저는 안녕하세요. 네 가서 내리려고요. 과연 이 커플에게 어떤 갈등이 생길지 사연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전손 처리밖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뽑은 지 1년도 안 된 신차인데 할부도 아직 5천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폐차라뇨. 전손 보험금이 나온다곤 하지만 그 돈으로는 같은 기종의 새 차를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침수된 차 위에 앉아있던 미모의 여친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 덕에 1만 유튜버였던 여친의 구독수가 무려 50만까지 급증해 광고 수익까지 덩달아 급상승했다고 하더군요. 50만이요? 오빠 나 이번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협찬 들어왔다. 그래? 잘됐다. 그나저나 나 지금 신차 알아보는 중이거든. 차가 나 절반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입금해 줄 거야? 어? 왜 내가 보내? 오빠 차 침수된 거 보험금 나오잖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근데 보험금 받으면 내가 남은 할부금 상환하면 끝나. 내 덕에 수익도 몇 배로 들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게 오빠 덕이야? 그리고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내가 그날 보고라고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네가 내 말 잔뜩 굳이 차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여친을 생각해서 신차 구매에 드는 비용 절반만 요구한 건데요. 여친은 제 덕에 수입까지 몇 배로 뛰었으면서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차도 잃고 여친도 잃고 마는 걸까요? 여친에게 차값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네가 내 차 끌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너도 책임이 있지. 내 덕에 수입도 몇 배로 들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지.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아니 정말 도의적으로 그렇죠. 남친 덕분에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니 무슨 남친 덕분에 잘 돼요.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여친 구독자 수가 급증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친구랑? 궁금한데 구독자가 많아서 50만까지 늘어나면 수입은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우리 랄랄 씨가 8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86만이고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 수입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분이 네.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뭔가 든든하지만 수입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무조건 조회수고요. 네. 구독자가 5만, 1만이라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다, 500만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들어와요. 조회수 이꼴 수익이다. 일단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오빠 지금 손해가 얼마인지 알려줘. 보전해 줄게라고 해야 사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연인 관계지? 네, 사실은 저는 누가 저렇게 침수될 걸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폭우 자체는 자연재해죠.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거를 이미 예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세워놨는데 주차장에서 그냥 누가 받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례 없는 폭우가 내릴 거를 굳이 경고를 해줬는데 가져갔으면 이건 분명히 침수에 대한 예상 가능성, 예경 가능성도 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차 가져가신 분들 엄청 많아요. 뉴스를 봤어. 그런데도 나갔어. 그분들 그럼요. 예견 가능성 없어서 나갔을까요? 차가 침수될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잠길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요. 그 모든 사람에게 너는 차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너의 과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험사에서 배상해줄 수 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왜? 불가항력적인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목숨을 건 적은 너무 잘한 거예요. 손해배상 보험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손해의 배상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 대가적 성질이에요. 내가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의 어떤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 비율이 정말 단 1도 없다 이렇게까지 볼 수 없다면 이거는 거의 전액 배상을 해야 되고 전액 배상 아니죠.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고의성 유무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친은 고의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물건은 사면 특히 차는 사는 즉시 감가상각되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뽑는 순간 중고로 감가상각된 그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가 있나요? 이건 법적인 의미의 어떤 손해보상이고 거기서 발생한 온갖 불편들과 부가적인 비용들과 시간적인 맞아요. 비용과 고대 다 들어간다. 그리고 그게 슈퍼마켓에서 네. 뭘 제가 물건 산다고 바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발생한 손해는 대차 비용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동산, 물건의 손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의 가격이 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도둑놈신 뭐지?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걸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차 가액을 반을 받겠다고 하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손해를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보험금으로 나온 보험금을 공제는 해야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럼 여친이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해야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선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이 손해의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자친구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죠. 그 자연재해를 알면서도 차량을 끌고 나간 거죠. 친구가 자기를 알고 끌고 나간 사람이 네.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피 튀기는 논쟁 아닌 논쟁. 와, 제가 진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차량 가격이 5천이에요? 5천이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4,950이 나와요. 1,050만 원은 받아야 된다. 1,050만 원은 받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는 빌려주실 수 있죠? 아... 그 정신적인 피해는 여자친구 차를 대신 타면서 위안을 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자, 투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 차이로 이게 한 표 차이야? 오늘은 또 한 표 차이네요. 또 여친 패배. 이거는 뭐 저는 한 표 차이로 이게 더 기분이 좋아요. 아예 배상을 안 해준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전 회는 다섯 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요. 2대1이네요. 네, 이렇게 연애법정 오늘도 이렇게 체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비슷한 사안을 가진 연애러분들에게 연애법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던 이별 정산쇼 정산해드립니다. 연애 법정.